이 박근혜의 그 7시간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발표한 게 있어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계속 그걸 막았다는 외압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내용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 이런 게 나왔죠.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지시사항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월호 특조위 조사 관련해서 막 동향 보고도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조사, 박근혜의 청와대 조직적 방해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서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과 공무원 파견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방해가 있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15년 이병기 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박근혜의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책임지고 차단을 해라. 이런 일종의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정황이 뒤늦게 확인된 건데요.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각 부처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특조위에 진상규명 국장과 약 20명가량의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당일 박근혜 행적 조사를 추진하니까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실 수석실이 대응 방안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심사를 통과했던 진상규명국장의 인사 발령을 중단시켜버리고 끝내 인사 발령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지금 애꿎은 지금 재판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그 직권남용, 그 박형철 전그 비서관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로 조국 전 장관이 직권남용했다는 게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에 본인의 역량에 맞는 그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게 지금 재판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어요.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와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막았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 현재 관련자들이 부처 요직을 또 차지하고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비서관, 이네 명이 집행유예, 그리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지겹다. 아니, 언제까지 세월호 타령할 거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범죄가 시간을 그냥 10년, 20년 얘기 못하게 그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들 봉인해버리고 30년간.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막 수십 년간 얘기하면 이게 다 그냥 지겨우니까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관련된 진상조사, 이런 진상규명하는 것을 저렇게 막고, 방해하고, 억압하고, 그랬던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세월호가 지겹다고요? 본인들의 자식이, 본인들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받았더라도 그렇게 뻔뻔하게 지겹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단식 투쟁하는데 치킨 뜯고 피자 뜯고 웃고 떠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겹다는 말은 해서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 세월호 특수단,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고 하고요. 결국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문건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시사항. 지금 새로 확인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정황 보시면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특조위의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방해 그리고 특조위 동향을 포함해서 박근혜한테 서면 보고하고 또 특조위 내부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서 해수부에 보고하고 또 이 청와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의 특조위 파견 차단하고 지금 이게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참고 자료로서 최근에 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세월호 전면 재수사하라는 이 청원이 15만을 넘었습니다. 15만을 넘었고요. 제가 이 영상도 따로 편집해가지고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세월호 전면 재수사도 20만을 넘겨야 됩니다. 부디 이번에 또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제발 이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막 차명진 같은 인간들이 계속 이 유가족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죠. 저는 더 이상 이런 뻔뻔하고 양심도 없고 계속 그리고 그 세월호 관련해서 방해하고 외압하고 이 관련 자료들을 봉인해놓고 30년간 이런 짓들 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역사에 남기고 기록하고 계속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지겹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저렇게 억울하게 이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면 마치 뭔가 있는 듯이 오히려 이 의혹을 가지게 만드는 건 이 박근혜 정부의 행동입니다. 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공개를 하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렇게 외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저렇게 지시를 해서 어떻게든 입막음하려 하고 그리고 직권남용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백히 이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디 20만을 넘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또 그 청원에 저도 20만을 넘을 때까지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편집해서 이것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